고래 속에 냉기 습기를 잘 달아야만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감열이 발생이 적으면서 방이 고루 넓게 따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 속에 냉기 습기를 원천적으로 밖으로 빼버리는 것을 좌침관이라 그럽니다. 팔연기법의 여섯 번째가 좌침, 꺾어질 자자, 잠길침 자인데 거기에다가 관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역학에서 말할 때는 이 좌침관의 명칭을 바이패스 파이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기 습기는 알로 무겁기 때문에 아궁 구조에서 그러니까 구둘 구조에서 가장 낮은 것이 아궁 구조이기 때문에 알로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궁이 후면벽으로 이렇게 좌침관을 빼는 수가 있고 또 아예 그 아궁이 밑으로 해가지고 빼는 좌침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방일 때는 아예 그냥 그 좌침관을 아궁 밑으로 해가지고 빼는 것이 가장 좋고 아주 9m라든지 큰 방은 밑으로 뺄 것이 아니라 아궁 후면벽으로 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구둘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작은 방일 때이 아궁 후면벽으로 좌침관을 묻어 보니까 아궁에서 화열이 기승제압을 하기 전에 방이 작고 고래 속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빨리 이 일산화탄소나 이런 바람이 찬바람이 나와가지고 아궁의 하목에 불이 붙은 것도 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방에 해보니까 큰 방에는 이렇게 아궁 후면벽에 달아도 먼저 이 아궁의 하열이 먼저 기승제압을 한 뒤에 늦게 이 일산화탄소와 연기가 이렇게 배출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이 냉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궁의 하열에 밀리가지고 다시 고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이 한 서너 번만 된다면은 이 냉습이 아니라 뜨거운 공기로 변해가지고 위에서는 밀어주면은 무거운 것은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아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이 알로 빠짐으로써 여기는 압력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 아궁의 하열을 더 끌어오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궁의 하열이 천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래 속에는 습기가 있으면은 지체되고 지연돼서 천천히 가겠지만은 이 고래 속에는 냉습이 이미 빼버리고 또 온기로 변해가지고 미나르하게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미나르하게 빠르게 윗목으로 가가지고 큰 방도 따숩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일 경우에는 좌침관을 아예 아궁 구조 밑으로 빼버려야 되는 것이 좋고 아주 큰 방일 경우에는 빼지 말고 아궁 후면벽으로 이렇게 한 30cm 상단에 매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